캔디 크러쉬 소다 302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위쪽에 잼을 최대한 퍼트려 준 후에 아래쪽 라인은 물고기를 이용해서 공략을 해주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리고 이런 콤보가 생기면 아주아주 좋죠. 굉장히 좋죠. 이건 좀 콤보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어려운 스테이지인데, 미러볼 줄무늬나 색칠사탕 줄무늬 콤보 같은 걸 해주셔야 맨 아래쪽 라인을 공략하기가 용이한 것 같으니까요. 그런 콤보를 활용해 줄수 있는 스테이지를 만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약간 좀 운빨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. 그런데 처음에 중간에 있는 물고기를 활용해서 다른 줄무늬랑 합쳐주셔서 잼을 퍼뜨려 주신 후에 그런 콤보를 해주셔야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수고하셨습니다.